여자는 대머리가 없다. 여자는 대머리가 없다. 하나, 둘, 셋. 역시 의견 일치는 오늘 하나가 마지막이었나 봐요. 제가 주변을 봐도요, 뭔가 좀 휑한 머리 숱은 봤어도 여자분이 남자분들처럼 이렇게 민머리, 소위 그런 민머리의 스타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자는 대머리는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러네요. 제가 본 분들은 다 머리를 깎으신 분들이네요. 삭발을 하신 분들이네요. 그렇죠. 그것이었지요. 네. 그것이었지요. 탈모는 분명히 있는데, 대머리는 못본것 같긴 합니다만, 미란 씨를 못 믿어서 X? 아,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. 왜냐면 대부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갑자기 확 불안해지긴 하는데, 선생님, 정답은 뭔가요? 역시 맞았어! 역시 아니, 아까 얘기했잖아요. 원형 탈모도 머리가 다 맞을 수 빠질 수 있다. 있다라는 거. 네. 그 남자나 여자나 예외가 아니거든요. 이게 문제 속에 답이 있었네요. 네. 아. 그러니까 아까 예외적으로 이제 남성형 탈모,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다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이렇게 네. 민머리는 못 봤다 얘기를 네네. 해줬잖아요. 그런데 이제 병적으로 진짜 내가 막 난소에 호르몬의 이상이 와서 어떤 병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 탈모가 될 수도 그렇구나. 있습니다.